그건 힘들겠어. 이제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. 아직 안 되겠다. 아직 안 되겠다. 부상당했어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시간이 더 필요해. 절제가 충분치 않아. 아직 안 되겠다.
마을로 돌아가야겠어. 제 물건을 몇 점 반했는데 한번 보겠소? 어쩌다 존다르의 함정에 빠졌어? 그렇게까지 멍청해 보이진 않는데. 처음으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가 빛에서 멀어지는 걸 눈치챘지만 오래 존경해온 터라 어리석게도 막지 못했습니다.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군. 그렇습니다. 이제 누구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.
조금만 더. 절제가 부족하다. 아직 안 되겠군. 절제가 더 필요해. 조금만 더. 절제가 충분치 않아. 절제가 부족해. 시간이 더 필요해. 절제가 더 필요해. 조금만 더. 내가 쓰러뜨린다. 아직 안 되겠군. 돌아가야. 빠지고 있어. 더 기다려야 돼. 힘이 더 세져. 절제가 충분치 않아. 아직 안 되게. 균열 수호자가 다방이 가득 찼군. 마을로 돌아가야겠어.
존다레는 어찌 됐어? 기사단원이었는데 당신을 배신한 거야. 정말 용감한 분이시군요. 잊지 마세요. 아직은 살 수 없어. 늘 변한다는 걸. 돌아가야 돼. 오늘 운명이 당신에게 미소 짓는군요. 동맹이 떠났지만 적도 약해지고 있군. 운명은 대담한 자의 편이죠. 당신에게 새 장비가 필요할 것 같군요.
동맹이 떠나. 당신은 언제 봐도 반가워요. 동맹이 합류했지만 적도 강해지고 있어. 조만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. 재물건을 몇 점 반했는데 한번 보겠소? 도둑과 손을 잡다니. 기사단에서 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. 그놈의 기사단 까다롭기도 하지. 나도 백과 친하고 싶지 않으니 걱정 마시오. 난 그러지 않겠지. 언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들은 적 있나? 신이야, 그러든지. 우리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주 위험하지. 그런데 왜 여기 있습니까? 위험이 크면 보상도 큰 법이니까.
편하게만 사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. 사실입니다. 도둑질은 힘든 일이에요. 값진 보석이 제발로 주머니에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? 그럼 언젠가는 도둑질을 그만두실 겁니까? 글쎄, 모르겠어요.